오늘 제가 검색해 본 사진인데요. 뭐로 검색했을까요? 네, 정답입니다. 누가 말씀하셨어요? 소다포드. 네, 보세요. 네, 써보세요. 네, 상품 금방 다 나가요. 바로 드립니다. 이게 소다포드십니다. 이게 왜 오늘 검색한 거예요? 근데 왜 검색했냐? 여태까지 우리가 학부모를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봤다? 어떤 선생님은 그런 거야. 학부모가 일곱 명이 오셨대. 그 반에 이렇게. 아니, 왜 우리 반에 이렇게 많이 왔어? 짜증나네.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, 학부모를 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구나. 학부모를 소 닭보듯 타고 있는 게 쟤들 뭐해? 그렇죠? 이래가지고서는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. 근데 뒤집어버렸어요. 자, 우리 반 아이들, 우리 애들을 나 말고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? 아무리 진지리 궁상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잖아. 물론 방식을 잘 모르지. 어머니들도 엄마가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 노릇을 못해.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. 그럼 이 학부모 교육을 누가 해야 될까요? 이 많은 학부모들을 누가 교육시키냐고. 누가 시켜야 되겠어? 국가가 그게 원래 국가의 역할인데 이게 할 만한 국가의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조직이 없는 거 만들어야 되겠죠. 그쵸.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까? 사회적 비용은 항상 증가하고 있으니까. 네. 저도 50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. 아이 양반들이 도대체 애를 키우는 거야, 애를 잡는 거야? 애하고 싸우기는 하고. 그래서, 이건 아니다 싶어서, 이제 학부모 교육에 나서기 시작합니다. 2010년경에.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도움은 못 줄 만큼 오히려 더 애를 망가뜨려 놓으니까.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불러서, 학습 부진 학생들, 학부모들 불러서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, 그러면서 자꾸 회의가 되는 게 뭐냐.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돼? 그런 회의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?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? 그걸 1년 내내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음을 얻었어요. 교사가 아니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? 우리 사회에서. 어떠신가요? 우리가 아니면 누가 과연 학부모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우리 사회에서.